Hello, hello. So today we're going to be reacting to an Insomniacsy video. This is a very special Insomniacsy video because today, as I'm filming this, is Dreamcatcher's 6th anniversary. It's been 6 wonderful years with our Dreamcatcher girls. And now we've got Road to Fame. I think Insomniacsy puts out these sort of anniversary videos because I remember checking out a 5th anniversary one and I remember crying, so hopefully this time I don't cry. You guys can cry for me. Cry for me. Anyways, let's get started, you guys. 3, 2, 1, let's go. it's pretty much a movie, huh?저희가 그 5년 전을 더해서 7년 전에 민스라는 그룹으로 수아, 시연, 지유, 유연, 다미가 먼저 데뷔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약간 밝은 컨셉이었잖아요. 네. 제기로. 컨셉이 좀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를 한자리 모이게 하더니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컨셉으로 새로운 그룹으로 데뷔를 할 거야. 회사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와 공이가 새롭게 투입이 돼서 드림캐쳐가 탄생하게 돼요. 한 가족이 됐어. 오 마이 갓. That was killed as well. 이 time I see the first win video, I feel like it's pretty easy. But I will not try. 이제는 근데 딱히 그런 부담감이 좀 덜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드림캐쳐니까 뭐든 다 멋있게 잘 봐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저희.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음악을 많이 틀어주셨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춤도 추고 축제 이렇게 열리면 나가서 막 애들 모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약간 이런 걸 재미로 하다가 가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미디는 못하지만 가사랑 멜로디를 우리 썸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꿈이 뭐야? 이러면 나는 당연히 가수? 약간 이게 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드림캐쳐인 지유는 리더, 카리스마, 그리고 맞네? Oh god. 그래서 so they're using all of their solo songs as the background.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기자랑이든 그런 것도 나가는 거를 굉장히 재밌어 했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 과정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매력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춤추면서 노래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빰 하나 둘 챙기고 한 손에 차
좋아요. Oh, what's this? 우리 수아 최고. 뭐야? 우리 수아가 안무를 뒤집어 놓으셨다. 음악은 진짜 그냥 모든 제 감정을 다 소통할 수 있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Good. Oh, Sion. 또 one of my favorite special clips, I think. 아니야, seeing it on Wonderwall, the story behind how she came up with the song. 제가 태어나서 really 가장 cool. 즐겁고 아름답다고 느낀 게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막연하게 나는 노래를 그래도 좀 하니까 가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제가 아이돌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가수가 되겠지. 근데 열심히 해서 이렇게 최종 멤버가 돼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행복한 결말이죠. 열심히 했답니다. 짧은 손결, 긴 긴팔, 속삭임까지도 빛을 잃은 내 세상엔 이리 소란한데 그 언제나 너를 품은 황홀한 꿈결 눈을 뜬 채 잊혀질까. 오, sorry. I didn't mean to moan like that. I 처음으로 뮤지컬 캣츠를 봤는데 인상 깊었어요. 음악을 해볼까라는 생각 들었고 그때부터 성악을 배우고 한국 와서 실용음악과에서 음악을 배우고 지금 드림캐쳐가 되었습니다. 다시 回到这里, 回到学生回到学生然后再继续练习然后发现自己的歌词这样 잘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선배님의 아이러니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고 아, 세상에 아이돌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뭔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특이한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 어차피 인생 한번 살면서 특이한 직업이 없을까? 그리고 원래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아이돌이 한번 되보면 어떨까?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직업을 아는 분 후회할 것 같은데 다시 또 오디션 보러 다니다 회사들 합격하고 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그거 들어도 돼요? 네 들어왔어요. Baby please don't leave me this night is long and lonely so everything aside haunt me. I know this word comes up but it's Only you can make me feel so alive. Take hold of my love.
유현이는 진짜 R&B 발라드를 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연습생 때 유현이가 부르는 곡을 다 좋아했어요. 에스에스 The Legend. 근데 I think this era is amazing. 초등학교 다닐 때 교내에 합창부가 있었어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5학년 때 붙어가지고 그 여러 무대에 쓰다 보니까 약간 무대에서 딱 느껴지는 그 희열과 이제 객석에서 막 박수 쳐줄 때 응원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막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Sorry, Dami. Nice to meet you. 그때부터 아 무대에서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계속 무대에서는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돌로 이어지게 처음에는 막연히 TV에 나가야겠다 이 꿈을 먼저 꾸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음악이 좋아져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녔는데 거기에서 합창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가 예고에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기획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가족 같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지도 않았고 근데 멤버들이랑 이제 진짜 8년 됐죠? 7, 8년 된 시점으로 지금 돌이켜보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인형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드림캡처로 계속 좋은 음악 하고 싶어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멤버들하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탈퇴 없이 재계약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희 맨날 그 얘기해요. 그 얘기해? 네, 같이 하자고. 같이 한번 더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요새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운명이라는 게 중국에서 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그래. 우리 동이 잘 지내니? 아 동이 동이. 야, 그래. 동이야. 우리가 투어를 하는 도중에도 우리 동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 Even though she was away, 동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They mentioned her. She was included. 니 잠깐만. 제가 방금 위챗으로 보냈어요. 저는 쉽니다. 일곱 아니야 동아. 동이 없는 동이 생. 아 동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의 그래도 생일 축하를 받고 있겠죠? 그럼요. 아 잘할 거야 하면서. 가만수가 모인 V앱은 오랜만 아닌가? 그러게. 오랜만이야. 동이 먹으면 되겠다. 맞아.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저번에 멤버들 V앱 하는 거 봤어요. 저를 부르는 거 저도 봤어요. 그 like concert. 안정 always makes them cry. 야 지금 우리 보이스만
약간 걱정했거든요. 1년 만에 또 만나서 살짝 무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는데 완전 없어요. 어제처럼 그냥 마음 잘 통해서 그래요. 정규 1집 때는 동희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동희까지 함께한 완전체 정규. 돌아와줘서 기뻐. And that's when they got their first win. They actually. Maison. 멤버와 싸움에서 크는 거잖아요, 원래. 수원이 그냥 오늘 약간 네, 오늘 그냥 수원이 빨리 숙소 가서 재워요 빨리. 방에 그냥 그 침대에다 그냥 이렇게 침대 이불 속에다 그냥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숙소 무식이 이불 속에 가둬놓는데 이불 속에 가둬놓으면 제가 언제 숨을 쉬게 한다 했어요. 싸우지 마세요. 야 이불 속에 가지면 자기도 숨을 못 쉬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얼굴까지 한다 그랬어요. It's a sibling vibes. 옛날에는 사소한 일로도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걱정돼서 왔어. 방금 전 닦았는데 여기다 뽀뽀했어. 보이세요? 이 입술? 이렇게 두꺼운 입술? 시원 언니 거예요. 다 지워야. 지효 언니가 저한테 차갑게 걸어서 저 방 나가기로 했어요. 방을 나가기로 했어. 미시안 씨! 그럼 언니 어디서 사야 돼? 일로 와. 너네 봐. 입주. 이리 와, 애기야. 아니, 언니. 아니, 요즘에 동 언니 1층에서 잔다고. 요즘은 너무 서로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니까. 김치만 맛있게 잘 찍혔어. 내가 잘 찍었어. 우리 쪽이 찍혔네. 너무 잘 찍었다는데. 이제 왔어? 장난이었어. 제가 귀엽다는 말이 진짜 싫어. 진짜? 미안. 그러면 정수네. 정수. 아, 정수죠? 멋있어. 여전사. 돈독을 넘어선 진짜 약간 가족? 우리 가족이잖아요. 사랑이 부족한 건가요? 두 번째 가족. 제 베스트 프렌드 드림캐쳐. 저희 장르가 락이다 보니까 그거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락을 기반으로 노래를 하는 그런 아이돌은 제가 살면서 못 봤거든요. 어느 날 아 너희 유럽 투어가 잡혔어. 그래서 에? 저희가요? 런던, 리스본,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베를린, 바르샤바, 파리 이어서 여름엔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리마, 보포. 와, 왜 이렇게 많았어? 뭐부터 파나마시? 저희 멤버들이 열정이 진짜 넘쳐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하나하나 진짜 진심인 편이에요. 하이, 너 여기 있잖아. 여기지? 아, 3절? 아, 3절까지 나가면 좋겠다. 저희 멤버 개개인이 정말 그 능력치가 너무 높아서 저희 팀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이 앞으로도 더 많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캐쳐인데 굿나잇으로 이번에 컴백했거든요. 네. 사랑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드림캐쳐 캐릭터. 사랑해주세요. 홍보하고 있었어요? 네, 홍보하고 있었어요. Oh, just some random kids. 셀프 PR. 셀프 PR.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춤을 춘다 해도 사람들은 안 볼 것 같아. 안녕. What?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캐쳐입니다. 저희가 락을 하니까 락. 락은 이제 뭐 뜨고 싶으면 락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 힘을 갖다. 아 참. 그것도 다 그 그분들만의 견해일 뿐인 건데. 예! Oh yeah. This show, I watched it 3 times. This like, was it an hour or something? A 2 hour show? 2022년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 락 페스티벌 프리마베라 사운드에 저희가 한국 가수로 유일하게 초청이 됐어요. 너무나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역시나 그 이상으로 팬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잘 즐겨주셔가지고 또 가고 싶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저희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 프리마베라 측에서 전세기를 띄워줄 테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우와! 전세기? 우와! 좋은데? Like on the show itself, you can see the bad people that don't really know Dreamcatcher. And then everyone starts fighting. Amazing. Amazing to watch.1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원이에요, 소원. 특히 1위 하는 거. 드림캐쳐가 그 1위를 해서 드림캐쳐 명예 1위 약간 이런 기사 타이틀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 좋죠. 1위를 해보고 싶다는 뜻에서. 아, 네. 음악 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아니면 오케이. 뭐 음악 방송도 좋고 뭐 이제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아도 좋고. 아. 1위. 아, 세계 체감 1위로 보는 거죠? 네. 네. 1위 하고 싶다라는 말이 인터뷰 할 때마다 쉽게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좀 자꾸 상실감이 너무 커지니까 1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싶지만 안 해도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1위 꼭 안 하게 해도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뭔가 I know they're gonna show the first one clip and I'm gonna cry.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번 컴백 때 꼭 1등 할 거죠? 글쎄요. 근데 1등 하면 기분도 좋겠지만 잘 활동하고 있다는 거에 뿌듯하고 저 UNI 첫 더쇼 1위 후보였을 때 그때 저희가 아쉽게 1위를 하진 못했지만 앞에 있던 썸녀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1위를 못해서 슬프지만 나를 위해 더 슬퍼해주는 우리 썸녀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가 좀 슬프지 않았나 그런. 제가 2021년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요, 저희 드림캐쳐가 진짜 탑 정상 찍고 싶어요. 뭐 되게 많겠지만 뭐 1위도 하고 싶고 무대 위에서 수상 소감도 막 얘기하고 싶고 참 녹화를 오늘 한국 콘서트 하는 날이에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I know it's pretty, but I want another tour.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1등했대요. 오 마이 갓! 진리 여기. 저희가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니 부담감보다는 저는 홀가분하고 이번 무대도 굉장히 열심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 떴지요. 'Cause today, like with the content, we even watched Reason, and in that they also showed some of the older clips with Dreamcatcher. It's nice to see artists be able to like progress in this way, right? It feels like just looking at how far they've come, it makes me feel proud. Even though I came in as an Insomnia, way later. It's cool to see like the reception for Dreamcatcher. It definitely feels like 2022 is such a big year for them. I think a big part of it is the fact that, you know, post pandemic, they've really opened up in terms of K-pop idols doing more tours, right, outside of Korea and Japan. And to see like how big they've gotten in terms of like seeing just how big the crowds are, the bigger venues for the tour, seeing them be able to get their first win and their second win. And it feels also like it's not really the end yet. It feels like just the beginning. So I'm very,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more stuff from Dreamcatcher. I know they've got more to give to us as artists, and we're always gonna appreciate it as their fans. But yeah, this is 2023, I think is gonna be an even bigger year, and I just look forward to what they're gonna be cooking up. I'm sure they're filming something right now, and they're gonna be giving us amazing music videos and content and music, so let's look forward to that together. But yeah, anyways, that is it for this reacti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gain, happy 6th anniversary to Dreamcatcher. I think this video is probably gonna come out maybe a couple of days after the anniversary, so yep. As always, if you guys haven't checked out my other Dreamcatcher reactions yet, feel free to do so. They're all in this channel. Also, check out Patreon. That's where I post live stage performance reactions, Japanese music videos. Those are free. And there's also exclusive content over there weekly with Dreamcatcher. Other than that,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nice day,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bye.